안녕하세요. 사람을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성원장입니다. 기다리던 임신에 성공하면 엄마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더 조심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몰라 더 걱정이 커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신 초기에 조심해야 될 점 중에 음식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앞서서 임신 초기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 즉 수정 후 8주까지는 배악이라고 하여서 수정란이 분화하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는 시기로 중요한 기관과 신경 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활발한 세포 분열에서 오는 열이 효과적으로 자궁 밖으로 배출되어 태아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열이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머무르게 되면 양수가 탁해지고 착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신 초기에 사용하는 처방들은 청열 안태의 작용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처방의 구성에서 보면 중초에 쌓여있는 열을 제거하는 황금과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백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임신 초기에 엄마가 음식을 먹어서 태아에게 공급을 하려면 위장도 바빠지기 때문에 태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장에 열이 쌓이지 않고 소화가 편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쌓이기 쉬운 상태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몸에 열이 더해질 수 있는 음식을 금기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우선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보면 말고기, 개고기, 토끼고기, 계란, 오리고기, 게, 비늘 없는 생선 등을 금기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기에 부담을 주고 몸속에서 정체되면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에서 땅구멍을 통해서 가스를 배출시키는 피부 호흡을 방해해서 열이 발산되는 것을 막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마 몸속에서 위장에 열이 더 쌓이게 되고 태아가 활발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발생한 열이 몸 밖으로 발산되지 못하면 태아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에 대한 유추를 바탕으로 실생활로 사고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청열시키고 안태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음식들은 소화가 힘들고 정체되면 열이 발생하는 고열량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음식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생각하는 음식들이 거의 다 안 좋은 음식들이 맞습니다. 첫 번째로 튀긴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튀긴 음식은 고열량이고 몸의 온도를 높입니다. 치킨도 당분간은 참아주세요. 두 번째로 밀가루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밀가루는 땅구멍을 좁게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통한 열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밀가루가 임신 초기의 몸 상태에서는 열이 잘 배출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즈, 버터 등의 유지방이 많이 포함된 제품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유지방 또한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몸에 정체되기 쉬운 음식입니다. 네 번째로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셔야 합니다. 매운 음식이 열을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알기 쉬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입 견과류도 잠시 줄여주세요. 견과류의 기름이 오래되면 산패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되고 열을 발생시킵니다. 또 장내부에 들어가 기름이 열이 빠져나가는 장의 구멍을 막습니다. 여섯 번째로 찬물과 찬 음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속에서 열이 생긴다고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많이 마시면 위와 장에 수분이 정체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분은 수독으로 변하는데 이러한 수독은 맑은 양수를 만드는데 방해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커피는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이 중추신경계를 만들어가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은 소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의 음식은 속을 든든하게 하죠. 그만큼 소화가 더딥니다. 소화에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게, 새우, 조개 등의 어패류와 고등어 등의 등푸른 생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는 음식들인데 역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생선에도 기름이 많으면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 몸 상태와 조심하셔야 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음식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임신 준비와 임신 초기의 바른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